이성학의 말을 그대로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놓친 제3의 목격자가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. 그때 당시 권지숙의 집에 갈 만한 여자 찾아봐. 동시에 이성학이 우리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성학을 흔들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아봐야 돼. 어디서부터가 진실인지, 어떤 게 거짓말인지. 특히 전 주말에 그 새끼 사람을 어떻게 들들 볶고 패던지. 나도 그 사건 해결하겠다고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1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어. 너라고 뭐 뾰족할 수 있을 것 같아? 이성학을 실수하게 만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. 예, 전춘만입니다. 일처리가 빠르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그 아줌마가 아직도 그대로네. 무리하게 처리하다가 원장님 곤란해질 일 생길까 봐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.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. 순리대로 산다며. 병원 차건 또 뭐야? 너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? 뭘 꾸며? 그런 거 아니야. 너 자꾸 이러면 이제 나도 너 못 막아줘. 알아들어? 언제는 막아준 거지. 자. 너 나중에 다시 얘기해. 이성학 참고인 조사 좀 해주세요. 이게 부탁이야? 뭐야? 왜 너도 못 잡겠냐? 우태석 형사가 내 얘기 들어준다면 내가 그만둘게요. 좋아. 내가 이성하게 만나볼 테니까 너도 사람 하나 만나주라. 어떤 아줌마가 아들이 의료사고 당했다고 한결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데. 한결병원에서 돈 받으셨어요? 참 한결같네. 사람이 변하질 않아. 구린 구석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사람 만나보라고 하겠냐? 외아들 하나 믿고 살다가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콕 집어서 우태석 형사님 좀 만나보고 싶단다. 가서 만나줘. 너 잘하는 거 있잖아. 멋진 척. 일단 이성학부터 만나보시죠. 내가 미쳤냐? 너 하는 거 봐서.